원을 중앙으로 해서, 원을 중앙으로 해서, 일곱 분. 네, 어제도 해보셨으니까, 일단 1 장악해주시고요.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립니다. 어떤 분께 드릴까요? 마이크를 첫 번째로 잡으실 분. 네, 맞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팬 여러분께, 아미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지금 사진 찍으실 때 제가 살짝 옆에서 봤는데 이 뒤 배경하고 오늘 의상이 정말 잘 어울려요. 뭔가 약간 데뷔색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약간 크리스마스로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 네.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어요? 이 질문부터 갈게요. 뭐였죠? 네. 뭐 하셨어요? 아, 네, 저희 리허설에 대해. 아, 무대. 저희 그 가요대 응. 응, 가요대 응. 리허설 하시고 무대 하셨습니다. 끝나고는 뭐 하셨어요? 그냥 제 말문을 진씨가 막아버리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크리스마스에도 이렇게 열일을 하시는 우리 방탄소년단 여러분께서 정말 쉬지 않고 2018년 달려오셨고요. 또 이렇게 2019년도 골든디스코와 함께 또 시작을 아주 스트릿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2018년 돌아봤을 때 아, 이런 부분들은 난 참 뿌듯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한 번에 대표 말씀해 주실까요? BTS를 대표해서? 네. 잘했던 부분이요? 네, 잘했던 부분. 저희는 물론 이제, 너무 많은 좋은 일을 많이 겪었고, 또 잘했던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아미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좀, 뭔가 칭찬? 이런 걸 해주고 싶었어요. 다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아미 여러분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 한 해가 너무 행복했어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좋고 뿌듯하고 행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역시나 또 이 행복한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우리 아미 여러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2018년에는 정말 다치지 말자고 다짐을 했는데 저희 막둥이가 살짝 다치는 바람에 네. 조금 아쉬웠는데 2019년에는 모두가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우리 BTS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의 바람도 그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바쁘게 많은 팬 여러분을 만나 뵙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일단 다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오늘 방탄소년단 여러분께서 후보에 오르신 이 정보를 좀 찾아봤더니 오늘 정규 3집 리패키지 앨범으로 일단 후보에 오르셨어요. 본사 후보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로 오르셨는데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단일 앨범 더블 밀리언셀러 기록하시고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신 바로 그 앨범입니다. 지은 씨 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모르셨어요? 그냥... 알고 계시죠? 아니, 리액션. 리액션. 그러니까요. 괜찮다. 우리 이렇게 리액션도 특작이 잘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굉장한 기록으로 해주셨는데 2년 연속 음원과 음반 본상을 모두 받는 기록에 방탄소년단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지민 몰랐다고 합니다. 진씨 알고 계셨고요.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렇다면 이렇게 큰 기록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오늘 무대 이만 갖고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오늘 뭐 또 엄청난 무대로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무대인가요, 주원 씨? 네. 스케일이 굉장히 큰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스케일이 큽니다. 정말 역대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무대이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의 무대는 늘 역대급이거든요. 늘 새로웠고 늘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했고 굉장히 굉장했고 대단히 대단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역대급이라고 하시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역대급이 없지 않을까. 역대급이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오늘 리허설 하고 나니까 이게 대단한데 네? 싶더라고요.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올라갔다라고 아래층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올라갔나요? 저희 팬분들께서 정말 너무 궁금해하시고 지금 저희가 댓글 소개를 못해드려서 그렇지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엄청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을 거거든요.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셨어요? 네.
갈수록 미국이 뭘 어디 뭘 어떻게 저희의 들뜬 마음이 올라갔습니다. 자, 아까 포춘쿠키 때부터 우리 귀씨 사행시 지르실 때부터 알아봤어요. 굉장히 음유시인이세요. 뭐 공부하세요? 학원 다니세요? 시인이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한 중학생 때? 중학생 때?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지금 멤버분들 금시초문이라고 그러시는데 처음 듣는다고 그러시는데 중학교 때 꿈이었다. 네, 원래는 색소포니스트였다가 이제 시 잘 쓰는 친구를 보고 네. 시가 꿈이었어요. 굉장히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꿈이 그만큼 우리 어린 꼬마 귀, 꼬마 태영이는 이렇게 태영이 어린이는 이렇게 많은 꿈을 갖고 계셨다가 이제 방탄소년단으로 이렇게 멤버로서 또 서게 되셨는데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우리 재기 없이 듣고 계셨어요. 네. 뭔가 저랑 눈을 계속 마주치시는데 뭔가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계속 웃기만 하셨는데 웃음의 의미는 뭐죠, 재기 없이? 아,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요. 네. 아, 저 말문을 막아보셨네요. 네. 행복하신 어떤 부분이 그렇게 제일 행복하세요? 이 순간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행복하세요? 아, 이렇게 뭐 영광스러운 시상식에 와서 네. 뭐 음원 부분부터 음반 부분까지 이렇게 무대를 하고 또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 정말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멋진 무대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셨고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어있는 것 같고 일단은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니까요. 여러분 이 BTS 여러분의 무대 역대급 무대 역대급 무대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골든디스크 시상식과 함께 해주시고요. 저 이따가 백스테이지 인터뷰 때 또 볼 거거든요. 그때 또 이야기들 또 깨알 수다들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보내드리기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월드스타 BTS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에 걸맞은 포즈를 하나를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릴 거예요. 앞서 네. 아티스트 분들께서 하셨지만 또 방탄소년단 여러분만의 매력이 또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시선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짧게 가겠습니다. 자, 뭐 어떤 포즈도 다 괜찮습니다. 제가 각자 굉장히 사랑스러운 포즈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아미 여러분 심장 붙들어 매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왼쪽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갑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영혼을 다 끌어담아서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카메라 포즈마저도 정말 역대급인 우리 BTS 여러분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대기실 들어가셔서 보시면서 무대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